자, 어쨌든 정보를 계속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지 이벤트 끝났고, 요 사람한테 말 걸면은, 나는 안씨 가족들을 잘 압니다. 그들은 욕심이 많고 인색하죠. 오직 여자와 먹는 데에만 돈을 쓸 거예요. 게다가 가게 주인 전씨는, 아, 진씨네요. 가게 주인 진씨는 매일 은밀한 쾌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안씨네 남자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 같네요. 며칠 전 사창가에서 한 여자를 사왔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뭔가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사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을 줄이야.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가게 주인 진대유에게 은화 50전을 빌렸는데 몇 달 후에 그 빚이 은화 1000전까지 올라서 과부가 매춘을 하러 떠났는데 다 갚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야. 굉장히 슬픈 사연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보자. 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정보를 다 모아야 되거든요. 자, 쭉 가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끊고 해서 빡침. 그런가? 자, 요 사람. 사신의 가족과 안신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오.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소.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요? 다 돈 때문이오. 안노야는 부자 되었고 그는 그의 바닥이 좁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는 사신의 땅을 원한 것이오. 사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안노야는 실패했지. 안도왕의 신복들이 꿈인지 분명하오. 라고 하고요. 그 가게 주인이 이 일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군요. 간단하네. 그놈을 잡아서 털어놓게 하면 되겠어. 휴, 예기치 않게 새해에 가장이 없는 동안 사신의 두 모자는 농한기를 틈타서 일을 하고 싶어 했소.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지. 라고 이렇게 정보를 모았으니까 한번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전투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있나? 없나? 어쨌든 쭉 가다가 이 집에 들어가면은 이벤트가 발동합니다. 탕과부. 진대야, 정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전 단지 50전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300전을 넘게 갚으라니요. 이건 저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뭔 개소리야.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우린 거래를 했지. 난 네 남편을 묻어줄 수 있게 돈을 빌려주고 넌 나중에 갚는다. 갚으려 노력을 하긴 했나? 저기 사창가에 있으니 몸이라도 팔러 가야지. 좋네요. 아주 좋아요. 이 괴물 같은 자식. 내가 신시네를 이런 식으로 죽인 거야. 네 돈을 갚느니 차라리 죽겠어. 죽고 싶다고? 그게 쉬울 거라 생각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어디 손 좀 볼까? 개자식이로군. 내 칼맛을 보여줘야겠어. 흥, 가자 그가. 목소리가 방금 좀... 너 누구시죠? 아, 아야야야, 가려워. 아파. 온몸이 고통스러워. 뭐야 이게? 온몸이 타는 것 같아. 하, 어떤 녀석이냐? 이 나쁜 개자식 똥멍청아. 그런 나쁜 짓은 당장 그만둬. 서신일가 했던 짓이 이거였어. 그 짓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더니... 그래, 아니, 개소리. 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악, 너무 가려워.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해독제. 해독제를 내놔. 해독제를 달라고? 그래, 좋아. 다만 빚을 당장 청산해주고 불법으로 갈취한 돈을 모두 돌려줘. 또 나랑 관아에 가서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해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가 노야께서 절 고문해서 죽일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 노야라는 사람이 널 고문하기 전에 이 여자분이 널 고문할걸. 아니면 내가 널 죽이거나.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요. 자백할게요. 전부 다 털어놓겠습니다. 제발 아가씨, 제발 해독제 좀 주세요. 차비를. 으악. 들었을까요? 재판장에서 진짜 자백을 할 거라 생각해. 해독제를 줬나봐요. 7일 동안 가렵고 아프다. 그놈에게 준 해독제는 반나절짜리고 반나절 뒤면 자기 알아서 자백하러 갈걸. 그런 짓을. 코골아버니, 제가 독을 쓴 걸 언짢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난 이런 식으로 남을 협박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이 진대유의 소행은 너무나도 괘씸하구나. 네가 쓴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를 자백하게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 됐어, 수단 충분해. 어서 방울 하나 보러 가자고. 얼마나 단서를 찾았을지 궁금하네. 그가, 우린 그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란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까 받은 돈으로 여기 일을 떠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좋은 일 했네. 자, 이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방우나와 정보를 서로 모아서 종합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방우나를 만나러 입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여기 방우나가 딱 서있죠. 근데 잠깐만, 내가 이벤트 안 한 게 있나? 아마 없겠지? 자, 가서 방우나랑 대화를 합니다. 콕형, 분명 뭔가 발견한 것이구려. 모두 안도왕이 저지른 일이었고 사창가에서 기녀를 샀는데 기녀들과 즐기기 위한 공간을 위해서 서씨 일가의 땅을 공짜로 뺏을 음모를 꾸몄던 모양이다. 그 때문에 일가를 멸족시키다니 내 기필코 그를 죽이고야 말 것이오. 진정하시오. 일반인들에게 강호의 법도를 가져다 대서는 안 돼요. 안도왕을 관아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관아?
그러나 국형, 우리 몇몇 이소문 말고는 안도왕이 죄를 입증하진 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집사를 현행범으로 잡았거든요. 안도왕을 가나에 데려가기만 하면 돼요. 국형의 말대로 하겠소. 그는 한시에서 3시 사이에 남쪽 외곽 오솔길을 통해서 도시에 들어온다 하오. 거기서 기다렸다 잡겠소 라고 하는데, 방우나의 이름이 야하다고요? 그건 뭔... 뭐야? 감히 우리 어르신의 행차를 방해? 너희들 살기가 싫어진 모양이구나. 쓸데없는 소리, 안도왕. 이 나이만 처먹은 짐승노아, 가마의 겁쟁이처럼 밖에 있지 말고 빨리 쳐나와. 안도왕? 하하하, 정말 당돌하구나. 대체 어떤 강큰놈이 이 몸에게 큰소리 쳐대는지 봐야겠다. 당신이 안도왕인가요? 생긴 것부터 사람답지 않게 괴상한 걸 보니 살인을 저지를 만도 하네요. 말을 잘하는 계집이로군.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증거라도 있나? 말을 할 때는 사실을 따져가며 해야지. 시비를 따지려거든 관에 가서 따져라. 사신의 일가 3명의 피맺힌 원한 우리가 대신 풀어줘야겠다. 하하, 이제 보니 사신애가 불쌍해서 일에 끼어든 놈들이군. 그런데 겨우 너희들만으로 덤비겠다고? 주제도 모르는 놈들이. 여봐라, 놈들 처리해라. 이 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네.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당문 문인이네? 오, 당가의 대산수. 당문은 사천지역의 제일의 명가인데 당신들은 어찌 악인과 한패가 된 것이오? 뭔 쓸데없는 걸 물어? 당연히 돈 때문이지. 오늘은 운이 정말 따라주네. 소요국의 고고런과 무당파의 방우나가 모두 여기 있으니 말이야. 너희들을 쓰러뜨리면 우리들이 위세께나 떨치지 않겠어? 이봐 형제들, 놈들 치자 라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보자, 네 자리가 있고 당문, 뭐 당문의 일반 제자들이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연, 당문한테 훔칠 게 있을까? 효애, 당문 애들은 일단 암기가 사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래, 방우나 써보자. 직선 두 칸, 거리 한 칸, 주변 한 칸, 반사, 오케이, 이거. 묘지 유검! 아, 역시. 무당의 권법과 권법은 다 멋있어. 자, 어쨌든 가서 해봅시다. 일단 유풍 회설을 여기서 날리고, 피를 좀 빼놓은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현극이라 안 될 것 같네? 자, 훔칠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무미만 말고 만천하구로. 거리가 조금 모자르네? 일로 가서 훔칠 게 좀 있는지 안 닿네. 못 훔쳤네? 야, 원거리 반격까지 하는구나. 가서 한방 날려주고 금강 먹고. 자, 초에는 대충 가서 탄지신통 범위가 3칸 좋아요. 아, 뭔가 멋있어. 역시나 이 암기술을 쓴 애들은 사거리가 넓고 범위가 되게 괜찮습니다. 턴이 벌써 왔구나. 자, 우리 위자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위자능한테 이거 두 개를, 아니야, 그 전에 사연으로 때리고, 사연으로 경험치 먹고, 그 다음에 연지로 훔칠 거 훔친 다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여기서 천주 만독수. 지금 우리 자능이가 좀 괜찮은 모공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 쓸만한 걸 얻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방우나 써보자. 자, 3초식 귀장검. 오, 좌우박 달려있네. 이 좌우박이 100년 전만 해도 진짜 누구나 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 100년 후가 되니까 좌우박을 그냥 개나 소나 다 쓰는 것 같아 요즘은. 어쨌든 이렇게 잡아냈고, 훌륭하군. 하지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 너희들은 다음에 처리해주지. 우와, 정말 빠른걸? 무슨 경고를 익힌 거지? 곧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곡형, 안도왕은 도망쳤소. 내 생각엔 그가 당분간 항주성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소. 난 이 일에 대해 사부님께 보고드리러 무당파로 돌아갈 생각이오. 그 후에는 안도왕을 추적하여 기필코 잡고야 말 것이오. 만약 내가 안도왕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알려드리겠소. 고맙소. 우리도 그가 어딘지 알게 된다면 방형에게 알려드리리라. 무당까지 살펴가시오 라고. 이렇게 방우나 일단 무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숙신법이 십성이 됐으니까 딴 걸 익힐 수 있겠죠. 이젠 동료 위자능 성숙신법을 그래, 천주만독수로 바꾸겠습니다. 진짜
여기선 그냥 누구나 다 좌우박을 쓰는 것 같아요. 무공에 다 달려있고 예전에는 그 배우기 힘든 무공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 써 다 써. 자 어쨌든 방운하가 무당파로 돌아왔으니까 무당파에 가서 방운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파가 성도성의 아마 위쪽이었나? 당문의 한 무리? 안 싸워. 자 무당산, 무당벌레가 많다는 무당산 가서 여기서 방운하를 제가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는 안 쓰는 대신에 그냥 잠깐 써보고 어려운 전투만 방운하로 잠깐 한다든가 뭐 그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안도왕을 찾자. 새로운 임무. 자 일단 무당파에 와서 고실과 대화를 합니다. 여깄죠? 하 고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더냐? 이건 무당파의 태극권이 아니야. 태극은 이리 가볍지 않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수련 중에는 사부님이라 부르거라. 네네 사부님. 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가 운화를 걱정한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성도성에서 악인을 조사한다고 말한 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지. 허나 운화는 무당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다. 그 아이의 지혜와 무공은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하지. 난 그 아이를 믿으니 너도 운화를 믿거라. 맞아요. 대사형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대사형을 더 믿어야겠어요. 방운화가 사라져? 오, 자네들은 소용국의 제자들이로군. 머러니 형극 자능과 함께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방영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운하는 항주성에서 성도성을 가서 조사하겠다는 서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네. 자신이 추적하는 악인이 성도성을 갔다고 하더군. 무당의 규칙상 조사를 나간 제자는 7일에 한 번은 서신을 보내야 하네. 헌데 그 이후 연락이 끊긴 걸 보니 운하가 위험에 처한 게 아닌가 싶어. 그렇군요. 고도장님, 마침 저희는 무버의 시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성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서 무언가 알게 된다면 무당에도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해준다면 고마울 따름이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싫어. 네 태극권 실력으로는 오히려 곡소여 비랭에 짐이 될 것 같구나. 자격을 인정받은 제자만이 하산할 수 있다. 무당의 이름은 부끄럽게 해선 안 되니 말이다. 하지만 전... 이 도장님은 정말 냉정하신걸. 그럼 대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죠. 무당의 태극권에 대해선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너, 나와 대련해보는 게 어때? 그가 무례하게 굴지 마렴. 무당과 소유국의 무공은 모두 도가에서 비롯된 무공들이다. 대련하다보면 시라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시라, 네 생각은 어떠하느냐?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계속 그리 있으면 큰코 다칠걸. 조심하라고. 뭐가 다른 걸까?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어, 약화됐네? 장초. 뭐야. 형극, 날 막을 수 있겠나, 이 개자식. 뭐지? 뭔가 형극의 도발 같은데. 와, 상대가 안 되는데 이건. 어 뭐야? 뭐야, 아무것도 못하나? 져줘야 되나? 여기서 아마 져줘야 고실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난 고실을 쓸 생각이 없는데 이건 지기도 힘들겠어 이거. 네, 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600씩 달아가지고 이거 언제죠? 내가 보기엔 이건 지기도 힘들 것 같은데. 강훈아, 고실. 태극권이 지금 4성이네. 어, 그리고 재능은 괜찮네. 지원, 박격대사 막 이런 거. 그냥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죽여. 죽어. 야, 상대가 안 돼. 아, 대신에 반사가 있네. 정말 실망스럽군. 이 정도밖에 안 될 줄이야. 성도성에 갈 필요는 없겠다. 네 아버지 말대로 넌 무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말 거야. 저는 나 때문에 무당을 부끄럽게 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드디어 진심으로 싸울 준비가 된 건가? 왜 본 실력을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야 재밌어지겠군. 다시 덤벼라. 아니, 나는 반사로 인해서 데미지 다 죽어가는데. 일단 물품 쌍충음 하나 쓰자. 난 지금 두드려 맞았는데. 오, 야. 이건 왠지 같이 죽을 각인데, 이거 느낌이. 죽음 행도로 출혈을 넣고. 어, 아, 회피했어. 아. 이 고실 따위한테 지는 건가, 이거 설마? 근데 고실한테 지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고실 따위한테. 감리수화검! 아, 회피했어. 이거 뭐야, 회피율. 뭐지?
서로 회피. 회피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음차양차. 2000. 따라단. 와 멋있다. 789 살았어. 뭐야 92. 1300. 자 주검 행도로 끝내겠습니다. 요걸로 막타. 혈전도저로 버텼고 죽었어요. 반사한 거는 대단하시군요. 제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흠, 나쁘지 않은 태극권이군. 실화, 잘 숙련된 태극권이구나. 잘 숙련된 태극이구나. 왜 본 실력을 숨겼느냐? 저는... 고도장님, 이 소녀, 외람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위낭자, 말해보시오. 포하니 고도장님은 방도장님을 존경하시는 것 같군요. 전 방사형과 함께 자랐어요. 사형은 항상 최고였죠. 전 그런 뛰어난 사형을 존경해요. 사형은 저의 목표예요. 그게 고도장님의 발전을 막은 것 같네요. 도장이 아니고 이건 약간 오역인 것 같은데 그 고형제? 아니면 고... 어쨌든 고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고실.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사형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그게 말을 들은 후에야 전심전력을 다했잖아요. 진심으로 사형을 존경한다면 그를 뛰어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고도장님이 정말로 방도장님을 뛰어넘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예요. 맞죠 고가라버니? 라고 하는데 자네의 말이 옳다. 실화, 저 소저의 말이 사실이더냐?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방사용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사용은 정말 훌륭하거든요. 알았다. 지금부터 하산하여도 좋다. 가서 운하를 찾거라. 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사부님이라 부르거라. 라고 하는데 도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자, 그리고 싸우는 와중에 난 이게 계속 거슬렸어 이거. 자, 신기한 약초 두 개 그리고 금시조. 이거 수확하러 가야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방금 10성이 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로 끝났다고 한다. 우리 헝극이가 지금 볼 때 흡성대법을 다 익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팔방장도식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사를 높여 부르는 게 도장이에요. 무당에.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 무장 도사들을 높여 부르는 게 도장. 나는 그 무당의 간부급들 있잖아요. 고실. 아니. 고엽, 탁인청,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그런 애들 부를 때만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렇구만. 아 잠깐만, 내려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수확을 해야죠. 이것도 수확을 안 하고 있다가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어버리면 끝나니까. 자, 수확을 하러 현소유국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살 높여 부르는 게 도장.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워갑니다. 자, 여기서 까마귀가 오기 전에 빨리 이거를 따주고. 자, 지혜가 9개를 얻었고 또 이제 한 개를 심어서 재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튀밥은 있었나요? 없었네요. 튀밥은 없었고 빛이 보인다는 따로 없었고 이제 가서 어딜 가볼까 이제. 자, 이제 고실과 대화를 했으니까 성도로 가서 방운하를 가입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리가 지금 이제 슬슬 진짜 한 명을 빼야겠는데 지금 심상훈을 빼버리면 힐러가 초회가 있지 참. 초회의 힐은 조금 애매한데. 연우를 뺄 수도 없고 북어만을. 야 진짜 이거 북어만을 빼야겠는데 이거. 일단 심상훈을 빼자. 심상훈을 빼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뺄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미리 빼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자, 성도성으로 갑니다. 여기서 퀘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방운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방운화를 받고 잠깐 좀 어려운 전투를 좀 방운화를 대꾸해보려고 일부러 방운화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진 사당 쪽이 너무 섬뜩해. 아무도 없는데 이상한 울음소리랑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던데 저번에 진행할 때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넘어졌지 뭐야 라고 하는데 버려진 사당과 신음소리 그리고 방운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요번에 뭘지. 자, 처녀 귀신이야. 멀리서 봤는데 날 보고 웃고 있었어. 그리고 잘생긴 청년이 그곳에 대해서 물어봤었어. 사당에 혼자 왔었는데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아. 마을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 라고 하는데 또 귀신이라고? 퇴! 이런 소문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만약 귀신이 아니라면 뭔가 있을 거야. 사당은 여기서 멀지 않으니 가서 확인해보자.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가서 꼬마에게 요리부터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마한테
요리를 이제 주면은 이걸 줄까? 요리를 준다. 늘 받기만 하고 가는 게 없으면 얘가 아니랬어요. 아니랬어요. 이건 언니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경험치와 호학쌍형퇴라는 무공을 줍니다. 호학쌍형퇴. 그리고 이제 방운화 퀘스트를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쭉.. 아 여기 아니네? 사당이 아마 왼쪽인가? 방운화가 거세되면 왜 전작에서 멀쩡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무튼 여긴데 자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합시다. 따라다 조립식이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탈부착. 귀신은커녕 귀신의 그림자도 안 보이네. 헛소문인지 확인해보자. 헛걸음할 수 없으니까. 어디선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도와줘. 아 귀신 진짜 귀신이야. 쳇. 난 무슨 신이나 귀신 따위 믿지 않아. 도대체 어떤 놈이 수작을 부리는 거야? 배짱 있다면 나와보시지. 청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소리의 근원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지금 계속 있어봤자 소용이 없을 듯하니 이만 나가자 라고 하는데 청각이 뛰어난 사람 바로 우리 사연. 저 불상에서 나는 소리잖아. 불상은 분명히 상당한 수준의 기관장치야. 소리 차단하는 데다가 안에선 절대 열 수 없는 구조거든.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비켜봐 열어볼게 라고 하면서 사연이 있으면 불상은 열고 방운화가 나왔어? 아 뭐야 갇혀있던 게 방운화였어? 방영, 어쩌다 여기 갇히게 된 것이오? 긴 이야기라오. 안도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 하여 이곳에 오게 됐소. 난 그 불행한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었소. 그렇게 더욱 직접 안도왕을 잡아 책임을 다하고자 했소. 허나 예상과는 다르게 본인의 부주의로 악인의 함정에 빠졌소. 악인? 악인 누군데요? 쿨럭, 딱히 유명한 악인은 아니오. 방영, 부상을 입은 것 같소만. 별거 아니오. 잠깐의 불찰로 안습을 받았소. 나를 가둔 그자는 무당파 무공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고문하고 있었소.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언제 나갈 수 있었을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이 수치심을 시선할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요. 남자가 돼서 그거 하나 못 떨쳐내나? 명문가의 제자답지 않게 뭐 그리 그릇이 작아요. 방영, 그게 무례한 발언을 대신해 사과드리오. 괜찮소. 극형제가 인정 없이 말했지만 지금 상황이 필요한 말이었소. 누군가 있는 것 같소만. 거기 누구냐? 우리를 습격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 불구대천의 원수 죽을 준비나 해라. 아, 낭이야?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걸. 우나, 저 여자가 왜 저리 친근하게 부르죠? 닥쳐라 마녀야. 꼭형, 저녀는 본파 무공의 정요를 원하고 있어. 저런 여자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 없지. 무전한 남자, 치치칫. 당신이 날 먼저 유혹해놓고선 무슨 헛소리냐? 난 왜 저 여자의 말이 신경 쓰이는 걸까? 니네는 뭐라고 짓거리든 난 너같은 년을 가장 싫어해. 얼굴을 갈라주마 라고 하는데 잠깐 그녀의 간악한 게임에 넘어 함정이 빠졌으니 나 혼자 그녀를 죽이고 싶소 라고 하는데 약해졌네? 환악인 단장 명예를 위하여 방운아 이 자식도 뭐 있구나 이거. 하루 동안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속삭였는데 이제 날 죽이겠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면서 당신은 보낼 수가 없었어. 그러니 가둬버린 거야. 닥쳐라. 오늘 내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파구나, 저번에 날 아름답다고 말한 건 너야. 그래서 난 너와 함께 했던 거고. 그런데 나한테서 불장 다 봐놓고선 이제 군자인 척을 하는군. 사악한 뇌도로 계속 무당을 모욕하는구나. 내 널 결코 몸성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널 찢어버리겠어 라고 하는데 이 방운아가 또 이제 먼저 접근했구만 보니까. 자 귀장검. 방운아가 나쁜 놈이야 그냥. 이 비열한 소인배 마침내 내 진정한 모습을 보는군. 무당의 남자들은 모두 개자식들이야 하하하하 라고 방운아가 을란 정미 요체. 방운아가 수작을 부렸네 애초에. 첸장 전현이 도망갔잖아. 저 여자가 말한 것들은 뭐지? 사형 난 이해가 안 가는걸. 선한 여인으로 보이진 않으니 그녀의 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방영, 여기 갇힌 것이 저 여자와 관련 있어 보이는데 맞소? 저 악녀는 날 이용하기 위해서 유혹했소. 난 부주의하게 약에 중독되어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지. 이런 거에 너방하다니 굴욕적이고 창피할 뿐이오. 바보 같은 나 자신이 부끄럽소. 아니오, 방영이 안전하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오. 단지 며칠 갇혀 있었던 것 뿐인데 뭐가 그리 심각하다고? 뭐가 그리 심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구려. 하하.
백방을 노력하여 나의 무공 증진에 힘쓸 것이오. 나를 모욕하고 내려다보는 상대가 없도록 말이지. 짓밟을 것이오. 라고 하네. 방영은 늘 자신감이 차 있었지.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리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걸 보니 정말 단단히 짜증이 났나 보군. 오,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오, 곡형. 용서해 주시오. 나를 빠져나오게 해줘서 정말 고맙소.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시오. 괜찮소, 방영. 우리는 모두 정파 인물이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군주께서 내가 떠난 후 어떤 새로운 소식도 못 들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게 분명하군. 라고 합니다. 어? 방금 뭐야? 어? 어허? 왜 저렇게 쩔뚝거리지? 마치 엉덩이가 아픈 것처럼. 방울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걸 좋아질 것 같지가 않네. 그만 가도록 하자. 라고 합니다. 아, 술 마신 듯. 어쨌든 이렇게 방우나를 가입할 수 있는 상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파에 가면은 방우나를 받을 수 있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나살분타 쪽으로 한번 이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엉덩이가 아플까? 아, 위자능 사람 잘 본다. 왜 엉덩일까? 자, 아무튼 올라와서 방우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댕기면서 그래도 한번 조금은 써보기 위해서 조금 쓰다가 이제 타야로 바꿀 예정입니다. 저는 다이아 중국인이 아닐까? 자, 방우나가 무당파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인가? 여기 있네요. 도움이 필요하고 갑시다 라고 방우나가 동료에 들어왔는데, 자, 한번 무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우나, 일단 기혈과 내력은 적당하네요. 요지유검이 구성인 상태고요. 천산신법을 거의 뭐 안 배운 상태고 뭐 이렇게 돼있네요. 어쨌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악판자를 데리고 적회를 보면 엉덩이 아픈 이유를 말해준다는. 아, 그래요? 뭐라 말해요? 그것만 잠깐 알려주세요. 뭐라 말합니까? 궁금하다. 자, 어쨌든 방우나를 받은 상태에서 저는 항주성에 가서 선착장에 간 다음에, 어우, 갑자기 곰이 여기서 뜬금. 좋구나, 으라라라라. 일본어. 저 동영 낭인은 도법을 모르고 그냥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헌데 곰과 맞서다니 정말 용감하군요. 저자의 초식에서 광기가 엿보이지만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야. 흡사 취권이나 풍마장을 보는 듯해. 오, 마에 빠져들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도법이다 라고 하는데, 비난할 대상이 잘못됐어. 대부분의 낭인들은 불법적으로 살인자들을 고용한 거야. 그들 중 동영인은 소수라고. 게다가 악명 높은 흡총나왕은 중원인이야. 일단 그를 돕자. 아, 그래요? 아, 랑이... 아, 그렇구나. 아, 랑이 남자구나. 아, 그럴 수가. 야, 그거 대박이다. 여기선 누굴 쓸까? 왠지 동영낭인한테는 훔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사연을 쓰자. 두자리밖에 없네. 아니구나. 곰이구나, 곰. 그럼 얘 빼고 하나를 낼 수 있다는 건데, 힐을 할 수 있는 초에. 아니, 근데 일본 캐릭터들은 예전부터 느꼈었는데, 이 게임에서 나오는 일본 캐릭터들은 일본어를 쓰는데 왜 우리나라 캐릭터들은 중국어를 씁니까? 차별 아니야, 차별? 하소로비. 아, 하소토비네요. 하소토비. 오, 뭔가 멋있긴 해. 가서 단지 신통 능파미보 뒤로 빠지고. 대상 아마 두 개일 건데 얘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얜 이거밖에 없네. 자, 1초식 1800. 이거 이름 뭐죠? 아돌. 이름이 아돌이에요. 아돌. 자, 광풍 실내공 곰 잡고. 중간 부인 약하지 않다. 다음에 다시 대결하자 라고. 예, 고맙단 말이죠. 그냥 해석을 하자면 아돌. 예, 그죠. 자, 아무튼 항주성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은 풍도의 문도들이 특별한 수련을 시작했다고 한다 라고 하는데, 왜 여기. 됐다. 자, 항주성에서 일단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